콩나물 바까 달래장 합니다. 달래장 재료요. 콩나물 재료입니다. 쌀, 콩나물, 쇠고기, 버거버섯, 그 위에 양념입니다. 콩나물밥에 들어가는 고기하고 버거버섯 양념 할게요. 파마늘. 다음에 간장. 진간장입니다. 한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후추. 참기름. 까지만 넣을게요. 그래서 버거버섯 양념하고 고기 양념합니다. 그러면 이제 콩나물 안쳐주고 달래장 만들어 봅니다. 냄비에다가요, 참기름을 약간 넣고 고기부터 먼저 볶습니다. 버거버섯 볶아주고요. 쌀한 컵. 쌀한 컵이면 물도 한 컵입니다. 근데 수분이, 콩나물 수분이 있기 때문에 0.1 정도 오므로 빼주면 되죠. 콩나물을 위에다가 앉히고요.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0.1 정도 빼고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뚜껑을 잡고 끓입니다. 끓으면 중불에서요. 1~2분 있다가 약불 넣어서 한 10분 정도 염을 들입니다. 밥이 끓는 동안에 달래장 만듭니다. 달래죠. 숯불이까지요. 아주 이렇게 한 0.1 정도로 송송 쓰세요. 청양고추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잘라서 딱 이렇게 배를 가릅니다. 콩나물밥은 뚜껑을 열면은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뚜껑을 열지 않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로 된 뚜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끓고 있기 때문에 중불입니다. 물을 동량으로 넣으면 절대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은 같은 온도를 유지해주면 비린 맛이 없답니다. 콩나물의 비린 맛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찬물에서부터 삶으려면 뚜껑을 열지 말아야 되고요. 끓는 물에서 데치면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데쳐도 비린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같은 크기로 썰어주면 되죠. 이렇게 길게 해서 길게 채썰어 달래장 만듭니다. 진간장 3개. 젓갈 1개, 액젓입니다. 고춧가루 1개, 깨소금, 섞어서 물엿을 약간 넣을게요. 올리고당입니다. 참기름. 달래장은 만들어서 두고 두시면서 밥 비벼 드실 때 드시면 되죠. 참기름.
완성입니다.